자, 후석의 보조 제동등 맞죠, 심표님? 네. 그리고 글로벤 마크. 자, 이 차량에 뭐가 달려요? 일체형 사이드 어닝 피아마 F45 S260이 달립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인가요, 심표님? 네. 자, 오늘 또 우리 내일에 출구해야 되는데 빨리 출구하고 고향 앞으로 가야죠. 자, 오늘은 연휴 전에 마지막 영상 담고 있는데요. 마지막 영상 제목, 하이리몬지진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담겠습니다. 자,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몬지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뭐죠? 일체형 사이드 어닝, 맞죠? 예, 대유행을 할 것 같아요. 제 예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동차라는 것은 움직이는 이동수단이지만 이 어닝만 있으면 손쉽게 그늘막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트원에서 개발한 하이루프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규격은 피안마 F45 S260 사이즈 사진에 첨부합니다만은 아마도 대트렌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심표님? 자, 어제는 그냥 6인승 상태에서도 어닝을 했고 회전 시트만 해주니까 마치 카니발이 작은 카페로 변신하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렸죠. 네,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외관 모습,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마 상당할 건데 이제는 아트원 뭐 특별히 외관 쪽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어닝 달려있으면 전부 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몬지진 맞죠, 심표님? 네, 맞아요. 자, 본 차량은 완성차 옵션입니다. 완성차 옵션, 튜닝 옵션이 아니고 170만원 완성차 옵션, 즉 하이루프를 계약하고 사이드 어닝을 장착 시에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붕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당연히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재장착할 수 있습니다만 비용이 더 비싸요, 심피디님. 맞죠? 네. 네. 본 차량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아, 외장 쪽에는 현재 사이드 스텝만 장착된 상태고요. 자, 실내 쪽에 아트원 순정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실내 쪽 보조 모니터가 제외됐습니다. 보조 모니터도 역시 선택 옵션입니다.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본 차량은 기아 순정 하이리몬지진과 동일한 코튼 베이지 컬러 실내를 선택을 한 모습이고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의 바닥 카펫이죠, 맞죠? 네네. 물론 여기에는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할 수 있는데 우선 순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죠. 2열 역시도 순정 상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엔 카펫이 있고요. 이렇게 평탄화가 안 된 앞쪽이 움푹 꺼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평탄화를 하고 요트 바닥을 합니다. 자, 본 차량도 역시 요트 바닥 생각이 있는데 왜 여기서 안 하느냐? 다른 업체에서 한답니다. 저희는 환영의 박수를 치죠.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순정 상태로 출고를 해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쿠션은 되어 있죠. 당연히 목쿠션은 필수품, 카니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선팅도 안 되는 상태예요, 심피디님. 맞죠? 아, 이분은 선팅을 한 다음에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3열 쪽도 한번 비춰줄까요? 3열 쪽에 현재 접해 있는 모습, 3열이 현재 접혀있는 모습, 그리고 4열의 싱킹 시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튜닝된 사진들은 저희 아트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순정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고, 사실은 시트는 그대로고 상부 쪽이 사실은 아트원의 자랑이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세요. 햇빛이 잘 비춰질라 모르겠습니다. 골고루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앞쪽에 29인치 대형 모니터 3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센터 쪽에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고, 센터 등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네요. 맞죠? 네. 네, 센터 쪽은 베이지와 블랙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내피 쪽 보여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에서 딱 할 것만 하고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사이드 어닝 때문에 아트원을 선택했다. 두 번째는 하이루프 잡소리가 안 난다고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다. 예, 튜닝은 뭐 100% 저희 아트원에서 만족을 시켜드릴 수가 없죠. 예, 원하시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튜닝 해도 아트원에서는 박수를 칩니다. 즉 이렇게 출고하면은 6,200이 안 될 거예요, 심피디님. 맞죠? 네, 맞아요.
예, 아마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뭐 아무것도 튜닝 안 된 금액하고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사이드 일체형 원인 있으면 나쁠 거 없죠, 심표님. 자, 오늘은 자 이렇게 튜닝 되지 않는 차량 출고 영상 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진짜 추석 연휴죠. 예, 귀경길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트원 역시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신동 하이루프 제주동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솔린 9인승 기준 계약 주시면은 뭐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죠, 심피디님? 네, 심피디님도 고향 잘 어디 가나? 어쨌든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튜닝이 되지 않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보내드렸습니다. 바이바이. 왜냐? 오후에 골프 가야 되거든. 감사합니다.